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,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셨죠? 겉으로는 참 각박해진 느낌이지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. 주의를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23,398, 올해 부산에서 크고 작은 기부금을 나눈 분들의 숫자입니다. 또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분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. 그래도 우리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을 주는 우리 이웃의 기부천사를 만나봤습니다. 텅 빈 냉장고가 가득 채워집니다. 최민경 씨가 손수 만들어온 음식입니다. 처음에는 이 취약계층의 반찬을 좀 모아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이렇게 반찬 나눔 사업을 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좋은 반응이. 점점 많은 이웃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눔 냉장고는 이 동네 방앗간이 됐습니다. 지난 6개월간 채워진 성금과 물품은 약 4,500만 원가량. 2,700여 명의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.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못 다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여기 설치해 놔가지고 뭐 저기 필요한 거 반찬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갖다 놓으셔서 가족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감사하고.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고깃집 사장님은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자 마음먹었다고 합니다. 소외계층 240가구에 무료 식사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너무 큰 걸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른 비용, 예비 비용을 빼고 이제 오픈하는 쪽으로 한 40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을 때는 하루에 한 6만 원, 6, 7만 원 정도.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거란 믿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좋은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해운대에서 30년 가까이 유명 어묵집을 운영한 이승배 사장님은 1억 5천만 원, 큰 돈을 내놨는데요.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을 위해 푸드트럭도 기부했습니다. 1원을 남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도 낼 수 있어요. 나눔이라는 것은 논에 밭에 씨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씨가 있어요. 이승배 사장님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나눔의 씨앗을 틔운 거라고 하네요. 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배움의 틀을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우리가 그걸 못 이루고. 큰 돈이 아니어도 행복을 나누는 마음 부자들도 있습니다. 3년째 산타 복장을 하는 권도연 기사님이 그렇습니다. 제 차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좀 웃으시라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, 되게 멋지다. 말 없이 그냥 엄지쳐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그런 모습 보면은 제가 되려 더 감동을 받고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좀처럼 신날 일, 웃을 일이 잦아든 코로나 터널 속에서 호주머니를 꺼내고 마음을 나눠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